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싱크대 막힘이나 뭐 아무튼 하수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인 폴렉스 샤프트,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파 폴렉스 샤프트, 제 장비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기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다가 도중에 멈췄던 우레탄 폼을 이게 한 제가 처음에 파파플렉스 샤프트를 이제 출시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제가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저 이제 밑부분은 일반 체인 로커로 저렇게 뚫은 겁니다. 6mm짜리로 6mm 로커로 한번 해봤던 거고, 그래서 이번은 카바이트 날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카바이트 날은 어떤가. 그래서 일단은 6mm 일반 체인 로커로는 저렇게 딱딱한 이물질들은 많이 치지 못하고 이렇게 구멍 정도는 날수 있는데, 스프링은 더 하겠죠? 일반 전동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뚫지 못하고 지나가겠지만, 아무튼 카바이트 날로 한번 저게 털리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내시경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로커를 설명해 드리고, 네, 제 장비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일반 이제 코뿔소는 제가 보셨다시피, 제가 원래 코뿔소 가지고 있던 거를, 제가 원래 이제 이루죠.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코뿔소 이런 모양인데, 제가 쓰던 로커를 다른 분이 필요하셔서 가져가신 거죠. 아무튼 잘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카바이트 렌시의 카바이트 날, 외날이죠. 이거는 이제 따로 만든 거, 이것도 이제 코뿔소 헤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만든 외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빠 선생님이 만드신 이제 로커, 체인 로커. 이것도 이제 체인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는 8mm용. 요거는 다 6mm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것도 8mm 써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만든 거라서 8mm 써도 되는데, 아무튼 요거 지금 치고 요 카바이트 날, 요게 과연 저 우레탄 폼을 잘 떨어뜨릴 수 있나,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일단은 세팅을 하고, 먼저 세팅을 하고, 과연 우레탄 폼이 잘 털릴지 한번, 저도 안 해봤고, 이걸로 안 해봤거든요. 전에 이제 일반 이제 외날로 한번 털어봤었는데, 이걸로는 안 해봤어요. 가지고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참고로 이제 배관은 100mm예요. 100mm 배관이니까. 너 나를 이제 로커를 이제 조립할 때는 여기 나란히 맞게끔, 요렇게 나란히 맞게끔, 뭐 쌍날이든 외날이든 아무튼 여기 이렇게 꺾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나란히 맞게끔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싱크대 기름을 털어 봤을 때 슬러지들은 오히려 이게 더난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딱딱한 기름에는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저는 이제 이 외날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이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하신 분들이 카메라가 이제 사은품으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메라 위치를 어디에다가 붙이느냐가 조금 뭐 어떻게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으나, 저는 대략 보면 한뺨 정도. 왜냐면 그 엘보 부속에서 꺾여서 그 엘보 부속 안에 같이 그 로커와 저기 카메라 렌즈가 같이 들어가지 않게끔. 예. 같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잘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한뺨 이상 정도,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 50mm 배관현재 한뺨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따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속에 엘보나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로커와 카메라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로커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대략 보면 한뺨 정도, 한뺨 정도 위치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키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 그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녹화 누르고요. 네, 제건 녹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드릴을, 저는 이제 크러쉬 이제 드릴을 전 디월트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구입한 거라서, 어차피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뭐 협찬은 아니니까 뭐 모델까지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게 보다시피 디월트의 DCD-785라는 햄머 드릴, 네, 클러치 14단까지 있습니다. 14단까지. 네. 그리고 회전 모드는 1단에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2단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2단에다 고속에다가 꼭 고속 모드예요. 왜냐하면 샤프트의 생명은 이 체인 로커가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다. 회전할 때 살아있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꼭 고속 모드에 놓으셔야 되고, 클러치는 보다시피 이제 와이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에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클러치 최대에서 75에서 35%, 최저 35%, 최고 30, 75%그 사이에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한10 정도에다 놓고 한번 써볼게요. 아하, 그러고. 보시다시피 카메라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네, 보시다시피. 예, 이거 한번 렌즈 닦을게요.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물을 흘려주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거 청소할 때는 온수를 많이 흘려가지고 기름을 내려 보내줬는데, 온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온수를 쓰시면 카메라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냉수로, 물을 흘려줄 때는 냉수로, 가급적 냉수를 사용하시고요. 예, 뜨거운 미온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온수는 괜찮으나, 이제 열탕 정도 뜨겁게 물을 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렌즈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털릴지. 털리는 영상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내시경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예, 잘 보시나요?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를, 예, 한번 보시면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예, 이거를 한번 보면서. 야, 확실히 카바이트 날이 잘 털리긴 하네요. 네, 이거를 이번에는 카메라 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이거를 지금은 제가 이거를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배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시경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잘 털리네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참고로 100mm 배관이라는 거, 100mm에서 또 저기 뭐야, 카바이트 외날은 렌시 거는 또좀더 작습니다. 예, 작다 보니까. 예, 이제 다 털린 뒤.
털어주고. 아마 100ml 전용 카바이트 날을 쓰면은, 예, 잘 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100ml 배관에, 과연 저게, 얘가 회전하는 반경 내에서도, 저 딱딱한, 우레탄 폼이 떨어질까, 그거를 이제 테스트한 거니까, 완벽하게 되려면은, 이제 100ml에 맞는 로커를 써야겠죠? 예. 하지만 저 딱딱한 게 제어가 되는지, 지금 구멍이. 예. 지나가면서. 예, 다 잘 털어주고, 역시. 딱딱한 거. 딱딱한 거 제거할 때는 카바이트 날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거 제거할 때는 카바이트 날. 좋아.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폼들이, 예. 이렇게 폼들이 이렇게, 예, 다 떨어져 나왔죠. 예. 저게 기존에 털었던 거보다 많이 털리는 거 보면 확실히 카바이트 날이 제거가 잘 되는 거네요. 왜냐면 전에는 이제 요거를 썼을 때는 잘 안 털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비교하는데 좀 이거 확실히 비교가 될 거예요. 카바이트 날이 이게 아마 이제 100mm 전용 카바이트 날이었으면은 저거 다 털릴 것 같아요. 예. 보시다시피 비교해보시면, 이게 100ml 로커라고 치면, 얘는 그냥 50ml 전용입니다. 이게 하나 왜나 벌려봐야, 반경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만큼 뚫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도 50ml 배관이라고 한다면, 예, 다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예. 근데, 만약에, 100ml 전용 카바이트 날을 쓰신다 하면, 저거는 다 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털어보도록 할게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전동 스프링으로는 절대 이만큼 털 수도 없습니다. 털리지도 않고. 예. 예. 그럼 카메라를 좀 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쪽으로 한번, 예. 돌아가는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본론도 보겠습니다만 한번, 예. 확인해 보세요. 예. 카바이트 날은 확실히 폼을 터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와, 좀, 예, 와이어, 확실히 열을 받았는데 로커가 뜨끈뜨끈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저 50ml 쌍날, 한번 저걸로 한번 털어볼게요.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샤프트는 이 딱딱한 물체에 걸리면은 클러치가 작동을 할 정도로 클러치를 풀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가 와이어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끊어지는 건 다 여러분들 부주의예요, 부주의.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힘으로 하시려면 안 됩니다. 절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전력을 살려가지고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쌍날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클러치가 작동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쌍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걸릴 것 같습니다. 클러치가 작동할 것 같아요. 예, 클러치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러치가 작동할 것 같아요. 예. 딱딱한 이제 배관에 손상된 부위라든가 배관이 깨진 데 이제 걸리게 되면 순간 부하 걸리기 때문에 예, 클러치를 조금 여유롭게 풀어놓고 회전력을 살려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왼손은 배관 탐색 왼손은 와이어를 넣는
배관에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배관이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면서 넣는 거고요. 근데 오른손에 이제 드릴 작업을 할 때 이 안에 이물질 치는 게 와이어를 통해서 손에 느낌이 옵니다. 이쪽으로. 예, 여기 느껴져요, 이게. 손에. 아, 지금 무거운 걸 치고 있구나.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자, 과연 이. 제가 보기에는 얘가 폼을 많이 털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카바이트 날은 이걸로 이렇게 쳐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얘는 기름 슬러지 제거에는 탁월하지만, 딱딱한 거에는, 아무래도 카바이트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예, 다 털지는 장담 못 합니다. 저도 장담 못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클러치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한번, 예. 확실히 많이 돌긴 돌아요, 반경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들어갑니다, 이제. 만약에 무리하게 이제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장비는 소중하니까요. 아, 지금 카메라 때문에 걸리는 건지. 네. 아이고. 자. 돼요. 예. 이쪽으로 공개할까요? 예. 이쪽으로. 카메라를 보는 게 낫겠죠? 예, 카메라를. 예, 카메라를 직접 보는 게 낫겠죠, 그래도. 예. 이거 삽입을 하고. 확실히 전보다 많이 넓어졌네요. 예. 보시면, 예. 예, 이것도 털어서 나왔고, 예. 아, 이제 반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카메라를. 예. 다 털어냈네. 예. 아. 이제 나왔습니다. 예. 자, 털어냈네. 털어냈어요. 네. 결국은 털어냈네. 예. 자, 보시면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와 함께. 예. 예. 결국은 털어냈네요. 예. 자. 그래도 다행히도 털어내서 다행입니다. 예. 털어냈습니다. 예. 이렇게, 털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카바이트 쌍날이나 카바이트 이제 100mm용을 쓰면 이렇게 이게 갈기가 가릴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막 갈릴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청소하지? 이거 다 청소되는데. 아이고, 뒤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패였네요. 예. 이게 원래 꽉 차있던 건데, 예, 꽉 차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간혹 우리가 우수관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이 폼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바이트 날을 쓰면, 카바이트 날 이후에 뭐, 그 이후에 또 뭐, 이렇게, 뭐, 일반, 체인 로커도 쓰든, 카바이트, 날도, 로커도,
기본 사양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잘 갈리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눈이 와요. 예. 아, 네, 또 오늘도 이렇게 한번 과연 이게 갈릴까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되네요. 네. 아, 여러분들 이 카바이트 날은 기본으로 장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샤프트로 우레탄 폼이 갈릴까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